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모바일 게임 현질이 무서운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아마 모바일 게임 즐기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좀 근본적으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뭔가 키보드나 이제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뭔가 좀 손맛으로 있잖아요. 이제 컨트롤하면서 즐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근데 모바일은 컨트롤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터치를 하다 보니까 지약이 많이 따르죠. 전 약간 피지컬류 게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게임 난이도가 있어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거. 내가 좀 컨트롤과 공략법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 예, 네. 그게 좀 재밌어요. 스트레스는 받긴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일단 모바일 게임 왜 하냐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모바일 게임 장점이 뭐냐면 이런 피지컬류 게임들 있죠. PC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오락실 게임처럼 실력이 안 받쳐줘도 할수 있어요. 조작이 간단하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은 조작이 복잡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터치로만 해야 되잖아. 순수 터치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롤이나 스타처럼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눌러가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PC 게임과 어떤 그런 피지컬류 게임들의 이제 염증을 느끼는 분들이 모바일 게임 많이 해요. 간단하거든. 그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게. 어떻게 모바일 게임이 좀 귀차니즘 때문에 발달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그냥 알아서 그냥 자동사냥 걸어놓으면 하니까. 근데 모바일 게임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공짜라면 문제가 없어. 물론 공짜 게임도 있는데 공짜 게임은 또 재미가 없다. 공짜 게임은, 그러니까 공짜 게임은 처음엔 재밌는데 오래 하긴 그래. 공짜 게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좀 호기심에 이제 몇번 했다가 질려가지고 지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공짜 게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 뭡니까? 공짜가 아닌 현질 게임. 모바일 게임 중 인기 많은 게임들 대부분 현질 게임이에요. 근데 뭐 현질이 아니더라도 할수 있어. 까는 건 공짜고 뭐 아이템 안 사면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무료를 안 하고 현질을 하겠습니까? 무과금을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왜 현질을 하냐면 무과금은 한계가 있거든요.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 무과금을 해. 공짜로 합니다. 맞죠? 어떤 RPG 게임에도 공짜로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한계성을 많이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 안 올라가네. 특정 레벨에서 어떻게든 안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올라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그래서 하다 보면 답답해. 근데 여기서 뭔가 게임을 적긴 그래요. 여기 투자한 시간도 있고 또 한국 사람도 오기가 발동해서 여기서 뭔가 적긴 좀 아쉬워. 그래서 현질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된 사람도 많을 거야. 대부분이. 처음에는 현질인지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인기 많으니까. 주변에 사니까 나도 했는데 처음에는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해서 문제가 없었어. 근데 특정 레벨까지 올라가니까 현질을 안 하고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무과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템 받아도 사실 쓸모없는 아이템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레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정 레벨의 아이템이 필요한데 근데 그 아이템은 내가 무과금한다고 해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맞죠? 돈 주고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강화 시스템. 특히 현질 게임 무서운 게 뭐냐면 현질이 가장 유도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가챠. 첫 번째는 가챠, 두 번째는 강화. 예.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맞죠? 무조건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중독성이 강해. 가챠 같은 게 약간 도박 같잖아, 이게. 랜덤 박스는 아니면 이제 돌려가지고 나오는 건데 꽝 나면 열받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절대
잘 나오게 하지 않지. 확률이 낮거든요, 이게. 그래서 몇 번 꽝 나오면 열받잖아요. 뭐 하나 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그 가짜 같은 공짜가 아닌데 계속 열어보니까 꽝이야. 돈만 썼어. 이래도 끝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돈 날린 거 아니야. 열받잖아요. 그럼 또 하는 거야, 걸릴 때까지. 열 번 꽝 나오면 또 하는 거야, 또. 나올 때까지. 강화도 그럼. 강화도 약간 가챠나 비슷하거든. 강화도 강화 아이템 쓴다고 막 무조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강화도 랜덤성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뭐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축구 게임도 그렇잖아. 와, 나 축구 게임이 나 무서운 게, 와, 그 강화는 돈 엄청 많이 쓰더라고. 스포츠 게임인데. 강화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현실을 많이 불어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돈쓴 분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빠지면 더 무지하게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현지 게임의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오늘 하루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얼마 나간지는 아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내가 하루에 얼마 썼는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못 모이고 쓰다가 요금 나올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막 3몇만 나, 어? 나 이만큼 안쓴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결제 내역 보니까 맞아. 나도 뭣도 모르게 거기 홀려가지고 막 10번 수금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50만 원 지는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맞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리미트 제한이 없어요, 이게. 현질 하신 분들 보면 뭐 돈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방송에 이순신님이라고 있죠. 그분도 현질 게임 하거든. 그분도 야구 게임 현질 하거든요. 그분 봐봐. 어떤 날300 쓰다, 어떤 날500 쓰다 그러잖아. 정해놓고 있으면 저렇게 안 하겠지. 나 오늘 딱 아무리 많이 잡았다 5만 원 끝낼 거야. 일주일에 10만 원까지 막안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사람 본적 있어요? 아니죠. 한두 번막 말하지 않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잖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이게 도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참 무서워요. 저는, 저하고는 안 맞아, 저하고는. 저는 뭐 이렇게 아이템 사가지고 하는 게임하고 안 맞아요. 저는 PC 게임 시절에도 리니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리니지한테 이해 못 했습니다. 왜 돈을 저렇게 많이 갖다 붓고 하는 거야? 또 페인처럼. 저는 무조건 있잖아요. 사람들 어떤 컨트롤과 피지컬로 뭔가 이제 승리하는 게임을 좋아해요. 원래부터. 뭐 돈도 안 들고. 대신에 실력은 좋아야겠지.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임을 좋아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킹덤에 1년 동안 1,300만 원 부은 사람입니다. 이 게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빚까지 생겨났습니다. 오늘 과감히 미련 없이 탈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난 탈퇴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탈퇴한다고? 봐봐. 1,300만 원 부었는데 탈퇴가 되겠습니까? 탈퇴하면 저거 다 끝나는 건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거금을 주고 키운 아이템을 두고 탈퇴하겠다고요? 계정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럼 저거 파셔야죠, 저거. 팔굴 탓하세요, 팔굴. 현지 게임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가 되잖아요. 내가 키운 캐릭터를 팔 수가 있잖아요. 팔고 탈퇴하세요.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현질하신 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 현질하면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현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제가 그동안 현질해가지고 좀돈 많이 갖다 쓰신 분들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근데 현질 게임 빠져가지고 몇번 하다 보니 재미 느껴가지고 자기 번호등도 다 갖다 쓰고, 거기다 모아놓은 거 갖다 쓰고, 그러다 모자르니까 대출까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문제 있다.
제가 보면 모바일 게임 하신 분들 보면 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하는 거 왜 취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류의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이 모바일 게임 많이 하냐면 의외로 블루칼라 분들이 많이 합니다. 공장 다니신 분들이. 공장 생산직 가보면 의외로 펌프 뜨고 자동차에 돌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많이 해. 자, 그동안 현질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갖다 쓰신 분들 케이스 보면 좀 공장 노동자가 많아요. 보수가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돈을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뭐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폰 게임 해요. 딱히 취미생활이 없어요, 이게. 직원 누워서 하는 거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폰 키자마자 이제 레벨이 얼마 올라갔나 하긴 하고. 보통 그런 식이에요. 일상이 그냥 뭐다 모바일 게임이야. 취미생활 만드셔야 돼. 차라리 취미생활이 어느 정도 현질하는 게 낫지, 맞잖아요. 취미생활 현질해도 저만큼 쓰겠냐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프라 가는 거 좋아해. 건프라가 좋아한다고 해도, 1300만 쓰겠냐고, 맞잖아요. 건프라 비싼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크게 안 비싸거든. HG 모델로 가면, 뭐, 정말 비싼 모델 아니어서 2, 3만에 끝나거든요. 뭐, 중고로 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도 뭐 게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모바일 게임류는 저는 비추하고 싶어요. 현재 게임은. 뭐, 스팀으로 돈 주고 사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콘솔 게임 CD 사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콘솔 게임들은 CD 값만 들어가지 다른 건 안 들어가잖아, 여러분. 뭐 스팀 게임도 게임 구매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지. 게임을 하면서 뭐 아이템 사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게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성인 입장에서 그런 게임 사는 게 크게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모바일 게임 현질 하시는 분들은 접으실 거면 확실하게 접고 좀 취미생활 많이 늘려요. 운동 같은 거 많이 해요, 운동. 이런 분들 보면 모바일 게임 현질 하시는 분은 운동은 안 해요. 집에 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으니까 모바일 게임 빠지는 거야. 좀 바빠 껌기도 세고 좀 무게도 치고 유산소도 좀 하고 그러면 모바일 게임 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집에 가면 피곤하거든요.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모바일 게임 너무 열광하지 마시고 뭐 현지 게임을 하지 말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실 거면 현지를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